자, 일단 내용 먼저 우리가 보고 갈게요. 주어 동사 안 오는 거니까 너무 쉽죠? 1번에 the sun은 주어가 되게 주는 s로 쓸게요. 그 다음에 rise is 떠오르다, 뜨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the bell이 사실은 주어고, 지금 2번 문제는 말이 많아요. 왜냐면 선생님 여기서는 is가 동사 아닙니까? 비동사.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의미상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는 여기 의미상에서는 이게 동사 부분이잖아요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문법 하는 사람마다 다좀 달라가지고 이걸 하는데, 보통은 의미로 따진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사가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조금 사람들마다 너무 달라서 지금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내가 방금 말했던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달라져, 답이. 그러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자, 3번. The 버스가 여기에는 주어. 떠나다. 동사. 그 다음 여기는 a very tall tree까지가 주어. stands. 서 있다. 동사. 자,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말고도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다. 그게 바로 목적어 그리고 보호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랑 보호를 빼고도 또 있죠. 수식해주는 다른 말들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사실 1번의 문장 1번, 2번, 3번, 4번도 보면 뒤에가 다 주어 밑줄 딱 주어 동사라고 밑줄 그어진 거 말고 더 있죠. 이게 그럼 뭡니까? 자, in the east라는 단어 자세히 보시면, 자, in이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뭘까 이거를 전치사라고 부르죠. 전치사. 영어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포함되잖아요. 그럼 전치사와 그 뒤에 쓰인 전치사의 명사가 뒤에 들어가는데, 이 전체를 전치사구라고 적어요. 구라는 건 기억나죠?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구예요. 근데 이 전치사구는 다른 말로 바로 부사구라고 그래요. 그럼 부사 아까 말한 수식어에 포함이 되니까 문장이 우리가 원하는 형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건 뭘까?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야. 혹시 주어 동사랑 이루어진 형식이 몇 형식이 알아요? 일형식이에요. 자, 뒤에 나머지 2번도 자세히 보시면 전치사가 뒤에 있으니 이것도 똑같아요. 그다음 라우들리란 단어는, 자, 크게, 큰 소리로라는 이 자체가 사전 뒤져 보시면 이게 부사라고 나와 있어요. 얘도 빠져야겠지, 수식어니까. 4번도 at라는 어디 어디에라는 전치사와 그 뒤에 있는 다른 단어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전치사구, 다른 말로 부사구라 그래요. 알겠죠? 전부 여기 있는 1, 2, 3, 4번은 다 일형식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5번은요, 이 가방은 동사, 가지고 있다. 큰 퍼킷을, 퍼킷은 목적어예요. 자, 이거 구별하는 방법 내가 자세히 나중에 가르쳐 주겠지만, 영어에서 문장의 맨 앞에 쓰이는 this bag이 명사죠. 명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 이것도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가방이 명사면서 영어의 주어예요. 자, 그런데 뒤쪽에 쓰여 있는 바로 이 big pockets 보세요. big pockets. 큰 주머니들이죠. 이것도 뭐냐면 사실은 명사야, 명사. 자, 영어에서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어거나 목적어이거나 보어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는 지금 문장의 맨 앞에 쓰인 애가 주어니까 얘는 주어는 아닐 거고, 그럼 뭘까? 목적어인가? 아니면 보호인가? 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가방과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인 빅 파켓이 같은지 안 같은지만 보면 돼요. 이 가방이 큰, 뭐지 이거, 주머니들인가요? 아니죠. 주머니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따지면 큰 가방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절대 이 가방이 큰 주머니들은 아니죠. 그러면 손정아, 이두 개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무조건 목적어예요. 주어랑 같냐 틀리냐만 보면 돼요. 알겠어요? 주어랑 같으면 보호라 그래요. 우리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노티스란 것은 알아차리다야. 알아차렸다. 자, 그레이 헤어. 아이고, 흰머리제. 몇 가닥의 흰머리. 그하고 흰머리하고 같을 수 없죠?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쉽죠? 목적어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자, 샀다라는 건 알겠죠? 자, 그럼 여긴 재밌어요. 나의 엉클과 미가 같나요? 그럼 이 집안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 어떻게 또안 갔지? 그럼 뭘까요? 목적어예요. 선생님, 뒤에 나온 거 명사가 하나 또 있는데요? 소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 앞에 있는 명사의 미하고 소다하고 같은지 보세요. 와, 그럼 이거 콩가루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또 아니면 얘도 또 목적어예요. 무조건 그 단어, 그 명사보다 앞에 있는 명사랑 같은지 안 같은지만 보면 돼요. 같으면 못 가, 그러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 네 가지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뭐, 여기는 다 똑같은 형태니까 상관없겠지. 자, 그는요,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그럼 그와 그의 가족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목적어.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가족과는 또 같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목적어. 목적어 두 개 나와 있는 형태예요. 어려워요? 쉽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여러분이 이걸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She, 1번은 doesn't enjoy. 뭐를 치, 뭐 하는 것을? 뭐 피아노 치다는 것은 play the piano죠. 근데 enjoy라는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동사 두 번 못 쓰니까 play라는 단어에 ing 붙인 거야. 그래서 2번,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주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왔죠. 뭘까? 먹었다. ate. 그럼 뭘 먹었어요? 한 컵의 아이스크림이죠? 그럼 뭘까? a cup of ice cream.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 책은요, 그 서술형식으로 문장을 이렇게 완성하는 게 꽤 많아요. 내가 그걸 좋아해서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부 서술형 문제가 뭐 30점에서 40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중학교하고 많이 틀려요. 서술형이 정말 라이팅을 쓸수 있어야 돼요. 자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많이 합시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나의 시스터가 문장이 주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지? 바로 동사가 나오겠죠. 동사는 누굽니까? 질문을 했다라는 asked죠. 그죠? 자, 그럼 그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 many questions가 있고, 많은 질문들이 있고, 나라는 게 있는데, 두개 중에 뭘 먼저 써야 되죠? 항상 명심하세요. 항상. 먼저 쓰이는 건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me가 되겠죠. 그 다음에 many questions.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아까 했던 걸로 구분해 보면, 나의 시스터하고 나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목적어. 그 다음에 나하고 많은 질문하고 또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얘도 또 다른 하나의 목적어. 목적어가 두개 들어가요. 혹시 목적어 두개 들어간다는 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형식 이전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이따가 배우겠지만, 형식 중에 목적어 두개 들어간 형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사형식이, 사형식. 사형식. 그걸 우리 공부할 때이 목적 구분할 수 있으면 오케이. 이제 안 되면은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건 너무 쉬우니까 바로 해버릴게요. 부산이 주어, 그죠? 동사는 is.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smaller란 단어가 있어요. smaller. smaller는 비교급이에요. 뭐의 비교급일까? 작은이라는 small의 비교급이 smaller죠. 그거 기억나세요? 그럼 원래 있던 small이란 뜻이 뭐야? 작은이죠. 혹시 이거 우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 뭐 동사 이런 그런 품사 중에 이 small 어디에 들어간지 아세요? 형용사. 우리가 해석할 때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누구 친구는 정민이 니은 끝나는 게 형용사 아니죠. 그건 사람이죠. 에? 그죠? 아, 우리 초등학교 중에 그네도 있어요. 아직도. 니은으로 끝나면 다 형용사를 했더니.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비교급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형용사예요. 선생님이 저번에 했었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관계 중에, 영어에서
이건 철칙이에요. 동사 뒤에 쓰이는, 혼자 쓰이는 형용사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보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C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 13번은요. 이 빌딩이 주어입니다. 룩은 보이다니까 얘가 동사겠죠? 올드, 늙은, 낡은, 니은으로 끝나죠? 형용사예요. 형용사, 동사 뒤에 쓰이는 형, 혼자 쓰이는 형용사 뭐다? 보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 메디슨 주어 이다라는 비동사 전체가 아니고 굿이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얘만 뭡니까? 보어야. 나머지는요? 내가 그랬죠. for는 뭣뭣을 위해라는 전치사죠. 그러면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는 다 뭐다? 부사고, 전치사고. 얘는 필요 없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것들 12, 13, 14분은 다 모양이 똑같죠. 주어, 동사, 보어. 보어가 주로 뭘로 나와 있어? 형용사가 쓰여있죠.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형식에 들어가요. 요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15번, 16번은 바로 부를게요. 그들은요, 자, painted the roof blue입니다. 다음은요, I found the problem very easy입니다. 맞으셨어요? 오, 이건 문제 우리가 나중에 구조를 보면 잘알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숙제로 했었던 내용이고, 자, 우리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가서 형식을 나갈 거예요. 형식을 나가는데, 내가 오늘 방금 설명하면서 1형식, 2형식을 다 해버려, 사실은. 방금 얘기하면서. 1, 2형식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아무도 문법을 진행을 들으려면 요거는 알고 가야겠죠. 자동사, 타동사. 이 단어는 알고 가야 될 거야. 우리가 사전을 뒤져봐도 VI라고 나와 있거나, VT라고 나와 있는 걸로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뭐, 자동사라는 거는 뭘 자동사라 그러느냐? 타동사라는 것은 뭘 타동사라 그러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타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야구 같은 거 하면 타자, 타격이란 말이죠. 때리다는 뜻이에요. 때릴 타자를 쓰는데, 그러면 때린다는 것은 때릴 뭐가 있어야겠어요? 대상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야구를 치려는데, 배트를 때리려는데 뭘 때려야 되겠어? 공을 때리려야겠지. 이런 식으로 때리다는 의미를 굳이 이제 집어넣어서 문장을 쓴다면 타동사라는 것은 뭔가 그 뒤에 때리거나 뭐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다섯 말입니다. 다섯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타동사라는 것은 반드시 뒤에 목적어라는 게꼭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자동사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뭐가? 뒤에 때려야 될 대상이. 그래서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이걸로 구별을 해요. 자동사와 타동사.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럼 완전 자동사랑 뭐 불완전 자동사랑은 뭘까? 뭘까 이거는? 과연. 또 뒤에 타동사도 완전 타동사가 있고 수요 동사하고 불완전 타동사 이런 등등 있는데 뭘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사는 우리가 뭐가 필요 없다 했어요? 목적어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영어에서 여전히 네 가지 것들 중에 주어, 동사 필요하면 나머지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 또는 보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넣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가지야. 주어, 동사, 보어밖에 없어요. 보어. 맞죠? 자, 그런데 완전하다는 말은 더 이상 얘기는 뭐가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뭣도 들어가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 왜? 완전해.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도 필요 없지. 거기다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필요할까? 주어 동사만 필요하죠. 그죠? 쉽게 말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들어갈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고.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되는 게 우리는 일형식이라 그러죠. 왜? 영어에서 일형식은 주어 동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형식은요, 불완전 자동사라 그래요. 자동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안 들어간다? 목적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 넣어줘야 되겠지. 그 넣어줄 게 뭘까? 그렇지. 보어가 들어가는 거죠. 왜? 자동사는 목적은 필요 없으니까 남은 하나의 요소인 보어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불완전하니까 보어를 집어 넣어줘서 완전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게 바로 이형식이라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는 말은 주어와 동사 뒤에 보어가 들어갑니다. 보어라는 것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보충 설명해 주려면 뭘 보충 설명해 줄까? 주어밖에 없죠.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쓰는 거야. 선생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완전 자동사, 불완전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뭐 해답지를 보거나 밖에 설명을 듣거나 뭐 할 때 이걸 알아야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야. 그럼 타동사로 갈게요. 타동사. 완전 타동사란 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근데 타동사란 게 뭐가 들어간 게 있어? 그렇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완전한 형태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만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 이런 건 안 들어가고. 그럼 반면에 불완전 타동사는 뭘까? 완전 타동사 반말이고, 불완전 타동사는 불완전하니까 뭔가를 더 집어넣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타동사니까 일단 목적어 들어가야 돼. 근데 불완전하니까 뭘 넣어줘야겠어, 정아? 보호를 넣어줘야겠지. 순서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불완전하니까 보호를 하나 딱 넣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면 오형식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수요동사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수요동사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타동사의 일부인데 수요라는 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줄 대상도 필요하고 누군가에 줄 건지 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해요. 그럴 경우 우리가 보다시피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요. 아까 선생님이 목적어 두 개 나온 거 아까 몇 개 보여줬었죠. 근데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뒤에 나오는 걸 직접 목적어라 그래요. 선생님 어린애들은 이거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나오잖아. 하나도 아니고 두 개잖아. 에이, 그럼 어떻게 해서 소중히 잘 간직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한 말 중에 목적어를 쓰는데 영어에서는 무조건 뭐가 먼저 나온다 했어요. 사람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항상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사물이 되겠죠. 이렇게 쓰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동사라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자, 뭐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일형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문장만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e high speed train goes so fast 있죠. 그죠? 여기에서 문장의 맨 앞에 쓰이는 이 아주 빠른 속도의 기차가 문장의 주어겠죠. 그 다음에 가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동사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뒤에 다른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봤는데 so는 뭐야? 매우 fast 무슨 뜻일까요? 빠른 해버리면 형용사죠. 그죠? 그러면 달라져 버려요. 이때는 fast라는 단어는요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빠르게라는 부사도 있어요. 여기서는 부사로 써요. 보다시피 매우라는 부사, 빠른이라는 빠르게라는 부사, 부사는 필요 없죠 문장에? 그럼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아웃. 그러니까 일형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문장은 더 볼게요. 미스터 윌슨이란 사람이 주어 어디에 돼 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 전체사 있네요? 응 있어 있어.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있냐? 그의 사무실 안에. 그런데 얘가 전치사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구라 그랬죠. 전치사구는 뭐다? 부사 구가 돼요. 그럼 너희들은 형식적으로는 문장이 필요가 없어. 선생님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스터 윌슨이 있다. 그게 끝이에요? 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면 된다. 어디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이건 우스갯소리 한 얘기지만 형식에서는 어디에 있고 언제 있었고 왜 있고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영어에서는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사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그걸 설명하는 방법은 전치사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는 아무튼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이없게도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일형식은 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이형식 할게요. 이형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뭘까? 뒤에 목적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죠. 그럼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죠. 그런데 완벽하게 된 게 아니고 뭔가 불완전하니까 뒤에 보호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 자동사로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럼 보다시피 뭐가 들어갔어요? 뒤에 핵심이 되는 보호가 들어갔죠? 보호가 지금 여기 보호 뒤에 수식어인데 보호만 이렇게 해야겠다. 수식어는 우리가 아까 말한 필요 없는 것들이야. 이거는 그죠? 자, 이 보호만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보호라는 거 영어에서 보호를 쓸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이두 개가 보호의 역할이에요. 다른 건쓸 수가 없어요, 보호로.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뭐, 주어랑 얘랑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형용사로 쓰인다는 경우 우리가 뭐라 했어요? 동사 뒤에, 자, 혼자 쓰이는 경우의 형용사는 전부 다 뭐라 했어요? 보호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구조만 먼저 볼게요. 구조만. 1번. His words. 그의 말은 이라는 주어입니다. 그죠? Sound는 어떻게 들리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strange란 단어. 기억나요? strange는 이상한이라는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렇게 동사 뒤 우리가 형용사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 뒤에 다른 명사가 있어가지고 명사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쓰이는 경우예요. 이거는 혼자 쓰이는 형용사는 무조건 다 보호라고 그랬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 보호가 있는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드는 건 어렵지 않는데 우리가 형식을 공부하려면 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다 다뤄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이 감각 동사를 좀 봐야 돼. 감각 동사.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니까. 왜? feel이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뭔가를 느끼다. 아, 느끼다 아니에요. look, 보다. 보다 아니에요. 에? 내가 알고 있는 look은 보다인데? 여기 지금 look이 빠져 있네요. 자, 우리가 그 혹시 지각 동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각 동사 들어봤죠? 근데 감각 동사라는 건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전에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기가 혹시 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보세요. 나는 감각 동사랑 지각 동사랑 같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다르다고 난 들었다. 자기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각 동사랑 지각 동사는 전혀 다른 애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같다고 느끼냐? feel이란 단어가 감각 동사에도 들어가고 지각 동사에 들어가니 공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 가지고 나는 감각 동사가 지각 동사고 지각 동사가 감각 동사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필은요. 감각 동사의 필은요. 어떻게 느껴지답니다. 느껴지다. 지각 동사의 필은 뭔가를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느껴지다랑 느끼는 거랑 달라요. 두 번째. 스멜은요.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답니다. 내가 냄새를 맡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테이스트도요. 테이스트는 두 가지 있어요. 맛을 보다라는 뜻이 있고 어떠한 맛이 나다. 이때는 어떠한 맛이 나다예요. 그 다음 사운드도 듣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리답니다. 그 다음 룩도 보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이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감각동사는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무의지예요. 무의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뭐, 그럴 리 없겠지. 연지가 딱 버스를 다 샀어. 아, 나 오늘 너무 막 신경 써서 딱 탔는데. 세상에, 옆에, 웬 아저씨가 하나 딱 타갖고, 방으로 푹 끼었어. 아, 나 미치겠네. 아, 이거 미치겠네. 그럼 어때? 방구 냄새가. 향긋하게 나니? 아니죠. 아니면 이래, 내가, 너희들 하면, 선생님 딱길 가다가, 아니, 버스 탔어, 내가. 근데, 선생님이 아침, 점심으로, 뭐, 삼겹살에 마늘을 엄청 먹고 탔단 말이야. 응? 알죠? 마늘 먹고 트림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내가 트림을 딱 아동으로 했어. 냄새 어떠겠니? 죽음이겠지? 근데 내가, 나의 의지로, 야, 이거는 샤넬 향수다. 샤넬 향수 냄새 난다. 라고 바꿀 수 있나요? 안 되죠. 결국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러한 기관에 의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짠 소금을 먹었는데,
소금 맛이 짜게 나다가 맞지. 소금을 먹었는데 달다? 라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순 없죠.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의 감각동사 단어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 오, 참, 저 너무 무섭게 들린다. 막 내가 막 내 정신을 개조해가지고 그게 막 노랫소리로 들리고 이럴 순 없죠. 이런 것들. 자, 예를 들면 얘가 굉장히 슬퍼 보여. 순지야 오늘 왠지 슬퍼 보여. 막 피곤해 보여. 근데 내가 야 너무 활기차 보인다. 그것도 뭐야 말이 안 되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감각에 의해서 되는 거. 옷 얇게 입고 밖에 나가는데 엄청 추워. 오, 나 춥다. 갑자기 따뜻해질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러한 자기의 감각에 의한 형태의 그러한 내용들만 담고 있는 게 감각동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답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감각동사는요 특징이 있죠. 그 뒤에 반드시 형용사만 씁니다. 형용사만.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우리 했던 일본 내용이 그의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라는 말을 쓰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말을 해석하면 이 strange 자리에가 뭐가 들어가야 돼? 이상하게니까 strangely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우리나라 말 해석을 하면. 하지만 이 자리에는 이상한이라는 뭐가 들어갔어요?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번역 부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she looks strangely 하면은 맞는 거 아니야? 해석 맞는데? 그래서 그게 그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다섯 개 뭐뭐뭐 feel, sound, taste, smell, look까지 다섯 가지 감각 동사는 그 뒤에 하나의 단어가 올라오면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동사 뒤에 혼자 쓰이는 형용사는 뭐다? 보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정식이 자연스럽게 이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조금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좀 쉴게요. 이제 너무 집중하니까.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되는 거 말고 그럼 이형식에는 이런 감각동사만 있느냐? 아니죠. 비컴이라는 단어 아세요? 비컴. 뜻이 뭡니까? 책에 나와 있는 비컴. 원머시. 되다. 겟은요? 얻다. 어디 어디에 가다. 그런 뜻 있죠. 미안하지만 여긴 되다예요. 그로우는요? 근데 그로우 뜻이 뭐냐? 되다. 와! 맞아요. 잘하다! 뭐 이런 말 쓸 줄 알았더니 그래요. 그로우도 되다예요. 그럼 고우는 뭘까? 되다겠지, 그지? 뭐야, 턴도 되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grow나 우리가 알고 있는 턴이나 나는 뭐 돌다 이런 뜻인데 그 뒤에 이렇게 보호를 적어야 될 이 형식에 들어가는 그 동사들은 전부 뜻이 되다야. 그래서 와, 나 미치겠다. 어, 쟤 완전히 미쳤어란 말로 he goes mad 라는 말 씁니다. 그럼 미쳐, 우리나라로 미쳐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미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go란 뜻이. 자, 그렇게 되는 거. 그 밑에 있는 이것도 그렇죠. turn도 빨간색이 되다라는 뜻을 쓰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appear. 대부분 물어보면 appear는요, 내가 알고 있는 무엇과. 선생님, disappear 반대말이잖아요. 얘가 사라지다니까 appear는 나타나다인데 물론 나타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뭐인 것 같다는 뜻도 있어요. 나타나다는요 일형식 동사예요. 완전 자동사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다라는 뜻의 어피어는 미안하지만 이형식이에요. 그렇게 잘라요. 요거는 많이들 틀려요. 요거 부분까지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잠깐 머리 좀 식힐게요. 그 오늘 여기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는 그 일단 숙제는 우리가 15페이지부터 여기 17페이지까지 우리가 해야 좀 맞나? 양이? 어떤가? 그렇게 이제 뒤에는 객관식이라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몇 개만 잠깐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몇 개만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나랑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형식은 처음에 볼까요? 처음에? The teacher gave me a book 이란 문장. 일단 문장의 주어 동사만 먼저 찾아볼게요. 주어는 the teacher gave. I advised. She was.
The interviewer asked. 그 다음에 we, were까지가 전부 주어 동사겠죠. 그죠? 그 뒤에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되죠? 자. 일단, me라는 건 우리가 대명사죠. 대명사. 나라는 사람을 가리킨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의 한 종류예요. 그럼 이게 명사니까 얘가 지금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은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앞에 있는 teacher하고의 관계. 내가 선생님일 수는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권의 책도 사실은 명사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명사. 다시 말해서 미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책이 되면 머리가 돌겠죠? 역시 이것도 같지 않아요.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 그럼 이거 목적어가 두개 있어요.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목적어 두개 있는 경우를 소중히 잘 간직하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된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면 쉽죠? 두 번째 거. 자, 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힘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내가 그에게 충고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자연스럽게 목적어가 됩니다. 중요한 건그 뒤인데,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 to 부정사라는 거 기억나요? 동사에 이렇게 to를 붙이는 거.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가 우리가 공부해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명사로 쓰이는 거, 형용사로 쓰이는 거, 부사로 쓰이는 게 있어요. 명사로 쓰이는 것은 해석을 했을 때 뭐뭐는 것, 뭐뭐가 기로 해석이 되는 to 부정사는 명사예요. 나는요, 그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는 공부하는 것을 나는 충고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to study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뭘 보냐면, 그라는 사람이 이더 열심히 한다는 행동을 하는 거냐, 하지 않는 거냐, 그런 관계가 있냐, 없냐. 내가 하겠어요? 그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럼 이건 뭘까? 그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보호가 되는, 그럼 몇 형식일까? 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자, very는 매우란 뜻이니까 이건 부사입니다. 너는 필요 없어. with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죠. 뭐뭐 함께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도 필요 없어. 너도 빠져. 그럼 여기 나와 있는 angry인데 angry는 화가 난이라는 형용사죠. 영어에서 동사 뒤에 혼자 쓰이는 형용사는 무조건 다 보어. 그럼 이거는 이 형식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4번은요. 많은 질문들이에요. 많은 질문들. 그죠? 그럼 많은 질문들과 인터뷰어라는, 인터뷰하는 사람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뒤에는, 자, of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전치사고, 부사고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몇 형식일까? 3형식이에요. 우리 이전에 배웠겠지만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꿔서 쓰면 4형식이 되죠. me, 뭐 many questions가 뒤로 가는 이런 형태지. 바꿔 쓰는 거 우리 나중에 또 합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아, 5번은요. 보다시피 전치사가 바로 나왔어요. at school. 그 다음에 at 10 a.m. 이란 전치사 두개 나왔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몇 형식? 일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형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기서 지금 우리 했던 내용에서 약간 어려웠던 게 2번 같은 경우에 to study가 그라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왜냐면 상식적 행동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람과 관계 있는 행동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터디 하더라는 것을 그라는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하게 된 행동이기 때문에 보호로 쓰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해서 같다가 아니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를 이렇게 구현해내는 거.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해드렸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라이팅 쓰시고, 내용 지원을 거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숙제해 주시면 됩니다.